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계신 것은 유튜브죠. 유튜브뿐만 아니라 요즘은 미디어 홍수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나중에 후손들, 500년, 1000년 후의 후손들은 잘못된 유튜브, 잘못된 영화, 이런 자료들을 보고 역사를 왜곡돼서 생각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미디어가 망친 역사. 오늘 한번 그 이야기를 임영환 박사님과 나눠볼 겁니다. 임영환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사실은 왜곡이라고 표현하는데 그들은 뭐 그냥 상상력이다 라고 얘기하는 뭐 정말 수많은 작품들이 있는데 그 중에 오늘 다뤄볼 작품은 아 젠맨이들은 모르겠는데 MZ세대 중에서도 M쪽은 알만하고 Z는 모를만한 Freedom! Braveheart. 오 발음 좋아졌다. 네. 멜 깁슨이 주연한 영화. 네. 네. 이 브레이브하트에 등장하는 인물을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어떤 인물이죠? 바로 이제 거기 악역으로 나왔던 에드워드 1세입니다. 네. 근데 거기에 보면 사실은 이제 크게 우리가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영국이라는 나라가 있고 스코틀랜드라는 나라가 있는데 이 스코틀랜드를 영국이 힘으로 제압하려 하자 스코틀랜드인들의 자유를 갈망하는 무리의 대표가 이들의 독립운동을 벌인다. 근데 약간 우리 국민한테는 심장을 건드린 거죠. 근데 이게 뭐 하여간 전 세계에서는 제국주의 한 나라보다 나라를 빼앗겼다는 나라가 더 많으니까 거기에서 이제 다들 이게 감정이입을 했죠. 거기다 네. 또 영국이잖아 대상에. 네. 전 세계에 제일 많이 건드린 한 200개 주민다 지금 나라가 하도 많아져가지고 하여간 뭐 그랬던 것 때문에 더 유명해졌던 것 같은데 네. 별명이 롱다리죠. 키가 188cm였대요. 그래서 이때 180이면 지금 한 20cm 더 해야 될 거야. 야, 그러니까 한마디로 2m 이상 신장을 가진 롱다리. 그리고 키도 잘, 얼굴도 잘생겼대요. 오. 아, 그런데 영화에서도 일단 똑똑한 걸로는 나오는데 살짝 네. 잔혹하게만 나오죠. 네. 사실은 이 사람 굉장히 유능한 왕이었어요. 일단 군사적으로 보면은 네. 왕자 때부터 평생 전쟁터에서 살았어요. 죽을 때도 막사에서 죽었어요. 원래 할아버지가 화장 리차드의 동생인 존이에요. 네. 그때 왜 마그나 카르타 생기고 막 그러잖아요. 네. 시몽드 몽프로가 왜 부당한 과세에 저항한다 막 이래갖고 영주들 모아서 네. 의회 만든 게 영국 의회의 시작이잖아요. 네. 아버지 헨리 3세하고 에드워드가 나가서 시몽드 몽프로 붙었는데 이때 소년이었는데도 잘 써가지고 기사들을 끌고 적진에 막 돌진해요. 오. 근데 이제 역시 10대 때라 어쩔 수 없는지 포로가 됩니다. 아... 근데 이게 또 이때가 왕을 죽일 수는 없는 시대였죠. 참 애매했지. 그러니까 런던탑에 갇혀있다가 탈출을 해요. 그래서 다시 반란군을 모아서 시몽드 몽프로한테 다시 도전합니다. 오, 꽤나 의지가 있네. 대단한 능력자야. 근데 더 능력적인 게 이거를 격파하고 승리합니다. 마지막에도 멋지게 이겨요. 그리고 나서는 십자군 원정을 가요. 십자군 원정을 떠나요? 네. 왕자 때 왕자리가 자기 눈앞에 있는데 그리고 영국이라는 나라가 지금 방금 거대한 내전을 치렀는데도 십자군 원정을 가요. 와 이게 말이 십자군 원정이지 지구 반바퀴를 가는 건데. 그러니까 갔다가 죽고 돌아온 사람도 있잖아. 왜냐면 지금 뭐 귀족들하고 영주들이 나눠 싸우고 난리가 났잖아. 그러니까 내가 거길 갔다 와야 권위가 선다라고 생각했던 거야. 가서도 잘 싸우다가 돌아와서 왕이 됩니다. 하여간 그 정도로 맹활약했습니다. 그러니까 군사적인 판단력은 대단했어요. 그 뭐 진 적도 여러 번이지만 사실 여러 번 한 번도 안 지는 그런 건 없어. 사람이 질고 이기고 다 하는 거지. 그럼 우리 모두가 100원짜리 얼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럼. 그래서 돌아서 왕이 되자마자 웨일즈를 정복해버려요. 완전히 정복해요. 오. 영국이 잉글랜드가 웨일즈 정복하는데 200년 걸렸어요. 와. 그 200년을 종을 딱 쳐버려죠. 와. 그래서 끝판왕이네. 네. 지금도 배 이름 중에 프린스 오브 웨일즈라고 그러고 영국 황태자를 프린스 오브 웨일즈라고 그러잖아. 웨일즈의 왕자라고 그러잖아. 왜냐면 여길 병합했으니까 형제야. 그래서 아버지는 영국 왕이고 아들은 프린스 오브 웨일즈인 거예요. 이거를 에드워드 1세가 처음 시작하죠. 에드워드 1세가 어떻게 보면 웨일즈를 완전 병합한 첫 번째 왕이 된 거네요. 그렇죠. 그런데 중요한 건 왜 200년에 걸렸겠어. 이게 힘 통치가 힘들거든. 그렇지. 자 이제 어디서부터 문제인데 이 유럽은 우리 동양은 워낙 배우는 게 딱 통치술이에요. 근데 유럽은 이게 아니라고요. 아, 지금 영주들하고 패싸움하고 있고 국가라는 건 어떻게 경영하는지 잘 모르고 글 못 읽는 영주도 투성이고 그러니까 이런 데서 어떤 국가적 통치술을 발휘한다는 건 굉장히 힘들어요. 근데 이 평생 싸움만 해왔잖아. 그렇죠. 이걸 해요. 통치를 시작해요. 근데 통치를 하는데 또 경제적 능력을 갖추기 쉽지가 않아요. 그렇죠. 아니
경제는 경제고 정치는 정치고 군사는 군사인데 지금 이 사람은 일단 두 개를 다 했는데. 그렇지. 근데 예를 들면 정치도 이런 게 뭐 이렇게 딜을 하고 그렇죠, 그렇죠. 이것만 했으면 완전히 통치가 안 되지. 네. 이 사람이 당시 떠오르던 중산층들을 대거 웨일즈로 투입해서 상업을 열고 도시를 발달시키고 성 쌓고 이런 식으로 돼서 웨일즈를 완전히 정말 통치 지역으로 만들어버려요. 다 가진 사람인데요? 이거 진짜 대단한 능력이에요. 특히 중세 이런 능력 갖춘 왕들이 별로 없어요. 아니 뭐 이래? 싸움 잘해, 정치 잘해, 외교 잘해, 그 다음 경제 능력까지 뛰어나다? 다 가졌는데 진짜. 그래서 스코틀랜드에서 그 사건이 났을 때 거기도 웃긴 날이 많이 수천 묶고 갖다 떨어져 죽잖아. 그래갖고 싸움 나니까 이제 에드워드한테 와가지고 누가 왕인지 밝혀주시죠. 밝혀줘. 그게 말이 되는 얘기냐고. 근데 스코틀랜드 사람이 영웅처럼 존경하는 사람이 하나 있어요. 네. 지금도. 그게 월터 스콧이에요. 아이번호라는 흑기사 네. 지은 소설가. 네네네. 근데 월터 스콧이 왜냐면 요즘 말로 국뽕 역사학자였어. 아. 그러니까 역사학자라기보다는 국뽕 문학가였어. 그래서 아, 지금도 유튜브 보면 그런 몇몇 분들이 계시죠. 굉장히 인기 있는 분들. 그래서 네. 스코틀랜드 이야기 이런 거 막 쓰고 그랬는데 아. 거기서 뭐라고 썼냐면 당대의 가장 현명한 왕 중 하나였던 에드워드한테 가서 그 사람이 판정을 내려달라고 부탁을 했다. 이렇게 말을 했을 정도죠. 근데 이제 요거는 이제 혹시라도 모르실 분들을 위해서 설명해드리면 스코틀랜드에 왕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근데 왕이 술 먹고 가다가 그냥 떨어져서 말에서 떨어져서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야 내가 적통이지 내가 적통이지 싸움이 났어요. 자기들끼리 막 피터지게 싸우다가 야 뭐 형한테 가서 물어보자. 가서 에드워드 왕한테 저기요 이렇게 이렇게 되는데 누가 왕하면 좋을까요? 라고 물어본 상황입니다 지금. 그랬더니 에드워드가 내가 할래 이렇게 된 건데. 근데 그 월터 스콧도 에드워드에 대해서 뭐라고 평을 했냐면 용맹하고 훌륭한 군인이었을 뿐 아니라 지혜롭고 노련하며 신중했다. 오, 그게 이 정도면 우리식으로 말하면 이토 히로부미한테 이렇게 써준 거야. 그렇죠. 나라 뺏어간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스코틀랜드 국뽕도 이렇게 말했다는 거는 어쨌든 능력은 인정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진짜 인정할 수밖에 없는 엄친아였네. 이 정도면 극찬이라고 극찬이에요. 극찬. 아무튼 그러고 스코틀랜드 밀고 와서 그 유명한 스콘의 돌을 뺏어서 그 영국 왕의 의자 밑에 갖다 놓던 사람이 에드워드. 이 이야기는 이제 뭐냐면 스코틀랜드를 점령을 성공합니다. 거기에 있는 왕좌를 뜯어다가 영국 왕이 앉는 의자 그 밑에 딱 깔고 탁 앉아버립니다. 사실 그 브레이브하트라는 영화에 보면 스코틀랜드는 약간 야만족처럼 나와요. 좀 더럽고 막 옷도 막 입고 보면 그때 당시에 영국과 스코틀랜드는 문화 차이가 좀 많이 나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어요. 아니죠? 진짜 그 정도는 아니었고 스코틀랜드도 꽤 발전해서 하여간 뭐 그래요. 그래서 스코틀랜드를 그렇게 했는데 이제 우리가 봤던 그 멜 깁슨의 반란이라고 근데 그걸 이제 진압하기 위해서 이제 싸우고 더 싸우고 이제 하는데 이제 죽을 때까지 스코틀랜드를 완전히 지담은 못합니다. 네. 그러나 영화에도 나와서 한번 패했다가 그다음에 또 승리하고 네. 윌리엄 밀레스도 잡아 죽이고 네. 그러니까 아무튼 이 사람은 스코틀랜드 정복에 평생을 바쳤고 영국 입장에서 굉장히 유능한 왕이고 스코틀랜드 두드려 패는 바람에 스코틀랜드의 망치라는 별명도 생겼고 또 별명이 영국의 유스티니아누스예요. 법을 하도 많이 제정을 해서 그러니까 도시 만들고 상인하고 영국은 영주들이 약한 대신에 지방 향사, 기사 뭐 막 올라오니까 도시 건설하고 상인층 말도 들어줘야 되고 이것도 들어야 되죠. 그러니까 굉장히 복잡한 능력을 요구한다. 이거를 해서 법으로 만들고 사회 구조를 개편했던 사람이 에드워드예요. 아니, 저는 오늘부로 에드워드 왕을 약간 존경하기 시작한 것 같은데요. 아무튼 뭐 브레이브하트를 보면서 멜 깁슨을 응원하고 사실 그 시절에 그렇게 나이가 많지 않았었기 때문에 뭐야 착한 편이 사형당해? 라는 충격과 공포를 느끼게 해줬던 영화였는데 사실은 반대로 보면 능력이 굉장히 좋았던 적국과 능력은 없지만 나라를 지키고 싶었던 약소국의 어떤 이야기를 다룬 영화였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된 게 아닌가. 네, 그러니까 뭐 영화에서 멜 깁슨도 살짝 나왔지만 걔가 영국 돌아서 얼마나 학살했는 줄 알아? 어쨌든 간에 이때 전쟁이란 우리가 생각하는 인도주의라는 건 정말 보기 힘든 시대였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것을 우리가 분석하는 건 뭐 얘는 착한 놈이고 얘는 나쁜 놈이고 뭐 이거는 그런 분석의 틀을 막는다는 뜻입니다. 네. 박사님은 정말 현명한 말씀을 해주셨지만 아주 그냥 얇은 지식으로 그냥 생각하는 건 그러면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선택할 수 있는 자리에 오르는 사람이 될 것이냐
아니면 누군가의 선택을 받는 자리에 있을 것이냐. 저는 대한민국이 우리 여러분들이 선택하는 자리에 갔으면 좋겠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오랜만에 얘기하겠다. 갑자기 생각이 들어서 그러니까 아니 학살이고 뭐고 일단 우리가 그 자리에 올라가야지 뭔가를 할 수 있는 거니까 그런 힘을 기르고 그런 지식을 갖는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너무너무 재미있는 말씀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